네, 요즘 꿀 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잘해드렸는데 양꿀이네요. 예. 네. 요즘 거울이 귀한데, 네. 그렇죠? 일단 칭찬으로 오. 시작하네요. 오, 두 부부가 양봉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천덕산에서 양봉을 기르고 있는 인꼬 부부 차금옥 허상순입니다. 와, 해놈아. 어이, 웃고야 안 웃고요. 이게 자네가 해놓은 데인데 이거 빠졌는 거 봐봐. 아, 이번에 감농사입니다. 저 농사에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습니다. 바빠요, 농사. 세상에나. 아. 시골이 곧산데 자꾸만 일을 분리싸서 아유 내가 좀 난감해요. 비가림도 하고 차광망도 맹글고 하게. 그러면 비 오는 날도 그만 일해야 된다는 거잖아. 아이고. 지금 있는 일도 많구만은. 비 오는 날까지 일하지 않는 남편, 또 일을 줄이고 싶은 아내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기서 정말 좋은 곳이네요, 네, 사연이. 국산 정말 좋죠. 역시 아침부터 일하러 가시네요. 경운기 타고 일하러 가십니다. 아,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아내분. 저기도 여행길이면 좋을 텐데, 일하러 가는 곳. 어디 가셨나요? 여기가 네. 우리 부부 공장이에요. 예. 네, 일공장. 이런 월장이 3개를 갖고 있어요. 오. 다 해갖고 한 350통 정도. 세상에. 근데 이 350통을 그러니까. 두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예전에 4호로 지체 장애 4급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자리가 좀 불편하신 상황이거든요.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애기들이 잘 있나 없나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야, 다복하시네. 애기 너무 많네요. 일을 너무 잘하고 있네. 내 직원들이 엄청 많지. 네. 직원들이 이쪽, 많네. 이쪽에 2,500. 2,500. 네? 그럼 또 이쪽에가 2,500. 이 한 판에 5,000마리다고, 5,000마리. 세상에. 얘들은 노는 애들 하나도 없어. 없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죠. 일벌들인데. 이게 벌이, 날개로 수분을 다 날려가지고 이렇게 밀봉을 해놓은 거예요. 벌이. 이거 내가 아무라도 안 준 뒤. 그러니까. 서울서 여기까지 왔다 보니까. 예. 주셔? 이것도 꿀맛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오? 어머. 어? 꿀 나온 거 보여요? 오! 진짜 토종 꿀이네요. 피디님, 예. 내가 이거 한 숟갈 드릴게. 이거 먹으면 힘이 나겠는데요? 아니, 벌집은 벌집째 먹어야 제맛이 나는데. 진짜 먹는 거예요? 벌집째 주셨습니다, 지금. 부럽다. 그치. 한 번쯤은 정업대. 네. 예, 예. 한 숟갈 다 너무 달아요, 근데. 이거. 아니, 숟가락이 커가지고 한번 먹어도 그러니까. 입에 꽉 찬 것 같은데, 이제. 저 벌집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는데, 벌집 들어가는 거, 진짜. 이거 피로 회복에 딱 좋은 거 아닌가요? 예, 그 피디님, 시해보는 줘야지. 우리 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시구석 없이 해불고 꿀고 온다고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머님도 한 두껄 주시지. 그러게요. 나는 이따가 뭐야지 안 돼, 지금. 일하다가 꿀 먹으면 힘이 나거든. 이리 와. 그럼요. 이리 와. 저기서 안 돼. 내가 갖고 와, 그냥. 안 돼, 안 돼. 벌 저기 갖고 안 돼. 뭐든 말지, 뭐 쏘아보면 말고. 벌 알러지 같은 거 있다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아이고, 알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했잖아. 네? 지금. 완전 무장. 옷 다 입었잖아. 혹시 쏘실까 봐. 조심해야 돼. 그럼요. 어떤 사람은 막 호흡 곤란. 그럼요, 그러잖아요. 힘이 없어갖고 그냥 드러누워 있어야 돼. 큰일 나죠. 작업하시면 좀 어머님은 좀 무서우시겠다. 무섭죠. 무서우신데 그 남편분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예, 해야죠. 난감합니다. 일이 많으니까 또 남편 혼자 하라고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럼요. 그냥만 있어도 무서운데. 윙 소리만 들어도 약간 공포감. 왕대를 알았네. 왕대. 얘가 태어나가지고 여왕벌집. 이 군사를 이끌고 분봉을 나가버려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검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으면 제거를 해줘야 돼. 아, 그래요. 양봉이란 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손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부부 둘이서 양봉장 세 개를 한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네요. 큰 공장 세 개를 운영하시는 거니까. 근데 아내가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계속. 웃고요, 안 웃고요. 뭘 자꾸 웃고요, 안 웃고요. 운누와 해놈아 게 운누누에. 아이고. 뭘 자꾸 하라고. 힘들어서 그렇지. 일봉장 하나만 있을 지게는 뭐 하루만 보면 되는데. 네. 이제 세 개 생겼으니까는 이제
배로 세 배로 늘어났잖아. 세상에. 그래도 네. 전국적으로 지금 이 벌이 없어가지고 맞아. 맞아. 벌이 지금. 없어져 버리면 나라가 망해요. 모든 유실수가 수정이 안 되면 수정이 네. 안 돼요. 자업식을 갖고 옵니다. 맞아요. 그건 맞는 말씀인데 자업식을 갖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저는 규모를 한 1,000통 정도. 네? 그러면 양봉은 1,000통이나? 여기에 보면 우리 봉장 요 위로 보면은 예. 단계 단계 이렇게 털을 다 닦아놨어. 내가 오. 우리 사무소에는 몰라. 너무 보라고 그러니까 직원을 뽑아야 될 것 같아. 이게 바짝 속았지 나한테. 나무 심어놓은 줄 알아요. 아이고. 아니 일을 같이 하자면서 계획을 왜 혼자 세워? 그러면 아내가 알면 안 되거든. 혼나니까. 어. 그래도 저건 너무 심하다. 네, 이건 좀 심해요. 아이고 죽겠네. 그냥 회복부터서 밤늦게까지 한 게 그냥 몸이 겁나게 피곤하네. 그러니까 일을 줄이자니까. 그렇죠. 일을 줄이자니까. 아 요새는 그 어떻게 일기가 비가 한 번 오면은 최하가 이틀에서 최고가 한 3-4일씩 와. 그렇죠. 쉬면 되죠. 벌을 어떻게 보겠는가. 그래서 비가림도 하고 날이 더운 게 차광망도 내놓고 하게. 아~ 그러면 비 오는 날도 그만 일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네. 나 혼자 어떻게 다 하겠는가? 아이고. 지금도 힘들고만은 또 그거 지면은 또 막 일이 또 더 늘어나잖아. 아~ 지금 있는 일도 많고만은 어떻게 일을 하는데 내가 또 보고만 있어. 진짜. 아니 처음부터 일을 시작을 안 해야지. 그렇죠. 내가 맞아. 그렇죠. 버려놓으면 또 하게 되거든요. 절대 하지 마시오. 어? 말씀이 없어요. 아, 딱 계란말이도. 다른 말씀을 하시네. 역시 말도 올리기. 말도 올리기. 우리 잘해주는 거였어요. 이 시키려고. 먹어봐. 딱 왜 그따 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저거 먹으면서 일해야 돼요. 저거 먹지 마. 예. 예. 저는 요번에 마지막으로 할게. 왜 손가락을 왜 걸어요? 왜 걸어요? 약속 안 해. 약속해.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왠지 넘어갈 것 같은데. 우리 혜정씨. 하면 안 돼요. 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도 넘어가셨습니다. 우리 아내분. 강력한 요 반대를 해야 되는데 마음 약해갖고 또 우리 사업 그걸 아는 거죠. 마음 약해갖고 다 통과야. 원래 나는 이렇게 성격 자체가 그래요.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 헌소리나는 자체도 싫어하고 싸우는 거 자체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갖고 아예 안정하지. 근데 몸이 힘드실 텐데. 겨우 한숨 돌렸는데 네. 오후 일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남구가 감나무 저거 힘든 자고 나무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바빠서. 바빠서. 손님 왜 꼭 자꾸 다니세요? 네, 이거 언제 다 도망갈까봐? 이런 그러니까 내가 일을 좀 줄이자고 하긴 했잖아. 더 죽겠는데 언제 다 얘기를. 네. 그래도 우리 상숙이가 도와줘야지. 나 어떻게 하겠는가 이걸. 아이고. 우리 상숙이가 이 감을 좋아해, 감옥씨. 아니, 좋아해. 드시는 걸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심어놨어. 한 몇백 줄 해. 나도 다 안 심었어. 몇백구리가 됐대잖아요. 심어갖고 저만큼 한번 잃어버려. 와. 감나무 심어져 있는 것이 한 만 평 된가 몰라. 만 평이요? 저게 나예요? 와, 일 진짜 많이 하시는 거네요. 이렇게나 많이 커버렸네. 나무 다 돼버렸네.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버겁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나무 작업이 네. 그렇게 목도 들어 올려야 되니까 그럼요. 목도 아프고 덥고 지금. 맞아, 덥고 무릎도 아프고. 네. 어이, 차삼촌 벌초 듣게 하지 말고 자네 머리 위에 그 두 개는 종자를 놨는가 왜 남겨놨는가? 잔소리까지 하시냐. 주장이 하면서. 근데 일이 고되지만 잔소리는 더 고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 네. 봐봐. 이거 빠졌나 안 빠졌나? 그거 하지도 안 했거든요. 아, 여정이는 다 했구만. 자꾸 그랬으면 나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혼자 다 해, 혼자. 한나무 잡으면은 예. 이렇게 싹 하고 또 한나무 가서 또 싹 하고 그래요. 일을 깔끔하게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나도 예. 힘들어. 자네 노래 한 자리 해보세요. 아, 네. 됐어요. 갑자기 왜 노래가 어떻게 나와? 어? 나 힘들어 죽겠어. 어메어메어메 다 떨어져 버렸네. 가지를 완전 찢어버렸네, 찢어버려. 자꾸 자수를 할 거면 나 안 한다 했지?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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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아이고, 오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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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힘들어요. 힘들어서 나 못 해. 아이고. 태양도 벽도 세고 지금 앉아서 노래를 한 자리 해보소. 아유 못해 못해. 아이고 노래 자꾸 노래가 아니 힘든데 노래가 나와요 지금.
남편 별명을 줘야지. 얼렁뚱땅. 감을 줄이든지 양복을 줄이든지 줄여야지. 힘들어서 못 하겠어. 그러니까. 얘들이 나를 보고 살고 있는데 얘들이 다 이거 울고 안 걷으면 자네 어떻게 연락 가? 너무 많아요. 그럼 자기가 나보다 일 더 많이 해 그럼. 어, 그래 알았어. 내가 더 할게. 아, 약간 귀엽기도 하세요. 근데. 애교로 이제. 내년만 이제 고생하자고 이제 그러는데 그 계획들 하다가 내가 힘들어 죽겠어. 몇 년이 지금까지 온 거죠? 천혜인이 그래요. 눈으로 보고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 아예 차라리 나가서 살면은 딱 저거 하시면은 그렇지 않을 상황. 아이고. 그래서 아내도 힘들지만 이제 혼자 일을 쉴 수가 그럼요. 없는 거예요. 네. 딱 보이니까. 맞아요. 남편분도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네. 여러 가지로. 아이고 죽겠네.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파스 한 장 발라볼까? 파스를 늘 붙이고 계시네요. 말이에요. 예. 아이고. 그렇지. 수술 들어오지. 세번 해서 20. 세 번이나. 심장 한 마리 터져가지고 두 다리가 다 타버렸지. 염소 모깃불 피워주고. 예. 신나통이가 있는지를 모르고. 아이고야. 모깃불 피워주고. 아이고. 요 부탄가스를 여기다 놔버렸어. 아이고. 그래서 이놈이 달가져가지고 신나 한 마리 거기서 터져버렸지. 진짜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하셨네요. 요래갖고 여기까지 싹 타버렸지. 화기가 덜 빠져가지고. 화기가 덜 빠져가지고 막 뜨근뜨근해. 걸어다니게 보면. 어떡해요. 그 사고로 인해서 이거 복지카드예요. 예. 장애 등급 4급을 받았죠, 4급. 13살 때 교통사고와 귀향 후에 화상사고. 세상에. 의식을 잃고 두 번이나 죽음의 고개를 넘긴 남편은요. 아주 특별한 등본을 갖게 됐다고 해요. 어떤 등본이요? 이것이. 네. 재적 등본이요. 재적 등본은 죽은 사람들만 갖고 있어. 어? 그런 게 있어요? 집에를 이제 3년 동안 안 갔더니 네. 죽어본 줄 알고 사망 신호를 내버려서 예. 이렇게 이제 사망이 돼갖고 있는 것을 다시 부활을 했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이 사회 봉사하고 살란다. 다니을 했지.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루에 수백 병 다니을 했지. 그리고 남편은 이제 몸이 네. 회복된 이후 다양한 봉사 활동으로 자신과의 약속도 지키셨대요. 예. 진짜 많이 하셨네요. 그러네요. 예. 내가 요즘 시골 살면서 네.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이거예요. 칠순 팔순이 돌아와도 네. 이렇게 혼자 사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때. 예, 그분들을 찾아가서 좀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걸 배우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셨나 봐요. 예, 그러니까. 네. 어제 배운 건 아니실 테고 혼자서. 아이고. 아니 배고프나. 남편분 저럴 때 아내도 좀 쉬셔야지. 여기 왜 오셨나요? 애들 밥 줘야 되니까. 가축가 싶어 갖고 와. 가축들 먹이를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주시네 근데. 아이고. 근데 이제 이 먹이도 엄청 양이 많잖아요. 아이고 너무 주인이 밥 안 주니까 내가 밥 주는 거야 임마. 고맙소. 처음에는 자기가 갖고 올 찌개에 밥 다 준다고 그러더만은 이 하지도 않고 진짜로 아이고 내가 다 주고 진짜로 내가 짐승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나한테 다 맡겼어 다 맡겼어 아주. 아 그 소위에 또 뭐가 있나 봐요? 네. 뭐 있죠? 아 뭐 달걀도 필수죠. 배고프다. 네. 배고프다기네. 네, 배고프다. 또 뭐 있을까 궁금하네요. 거위 뭘까요? 예. 거위. 아니 근데 데려온 사람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닭도 쫓지 거위도 쫓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이쁘라 하겠냐고. 안 그래도 미운데. 아유 참 정말 하루가 깁니다. 아이고 또 전자오리가 치고 계시네. 아 진짜 화나겠다. 그럴 시간이면 동물들 밥이라도 좀 주지. 어이 그게 어이 이리 와봐. 이것도 중요하다 마 잘 노래하는 거. 아 또 넘어가시네요. 또 노래 한 곡만 해보래요. 아이고 죽어. 예? 어이 대봐봐 내가 연주 한번 해볼게. 주실 것 같은데.
아니 가축 먹여주고 왔더니 수고했다가 아니라 노래를 하라고. 그러니까 원하는 걸 다 이루시네요. 맞아. 공연까지 시키시니까. 아. 물이 아니라 딴 걸 드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 아이고 소타르 냄새가 여기까지 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왔습니다. 대안이 안녕. 일 도와주러? 대안이 안녕. 일 도와주러 오셨나? 남자 안 보이고 대안이만 보이고. 대안이 안녕. 아, 앵무새. 셰 박사님이시자. 네. 아, 네, 저 전자올겐 알려준 우리 스승님. 네. 네. 안녕. 어? 안녕하세요. 어머. 그래, 아이고 잘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새를 보면 남편 눈빛이요. 네. 반짝반짝해요. 아니, 혹시 앵무새까지? 아~ 이런 새는 첫 번째 사랑이 없으면 안 되고 예. 나는 얘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살면서 얘를 사랑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서 따라다니고 항상 잘 키우실 것 같아. 근데 나는 네. 이런 새보다 이렇게 아, 공작새. 공작새. 아, 좋지. 이거라 뭐 길러보고 싶어. 아, 예. 아 진짜 멋있어 보면.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십니다. 선물 일러준다고. 짐승도 저기 갖고 밥도 안 주면서 뭔 또 공작새를 갖고 온다 그랬어요. 무슨 공작을 하시는 거예요? 공작, 김씨의 공작. 이 한 통 준다고 내가. 아니, 공작 정말 큰데? 짐승도 밥따로 키만 갖다 놓고 밥은 내가 다 주잖아요. 아, 진짜. 네.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와, 야, 믿어봐. 노래도 있대. 어떻게 믿어요? 우리 안 해본 지금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다람쥐도 키워봐. 소, 개, 다람쥐, 거미, 꿩, 다람쥐, 늑돼지. 다 키워봤어. 너무 키웠어. 염소도 키웠지. 염소. 아이고. 키워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작. 이거 공작. 아. 공작. 동물농장을 하실 건가요? 네. 동물농장에 양봉농장에 지금. 뭐 내가 뭐 싫다고 해도 어차피 뭐 그 짐승 싫다고 해도 다 갖고 왔잖아. 아, 이제 웃고 계십니다. 싫으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그냥 이제 좋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얼굴은 웃어도 마음은 아닐 텐데 남편의 행동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네요. 어디 가세요? 또 뭐 벌리시는 건 아니겠죠? 뭐 갖고 예. 오셨어. 이 돌장 비가를 묽어서 싹 사놨는데 우리 집사람이 못에게 일이 많다고. 그렇죠. 못했어 못해. 못했는데 우리 집사람 몰라 시방. 언니 해버려야 될 것 같아. 반나절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보 시방. 저 계획이 다 있어요 지금. 포크레인을 박다본 게 이거 줄이 안 맞아. 네. 혼자 뚜껑을 비 안 맞게 올리고 여기다 쭉 벌을 한 줄 놓을 거예요. 쫙 끄트려서 아, 쫙 끄트려까지. 비 올 때 좀 쉬시지.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다 딱 한 줄 놓으면 벌이 비 안 맞겠지. 예. 예. 그러면 비 오는 날도 나는 안 놀아. 아이고. 어? 노재가 있으면 비 오면은 일을 못 오잖아. 말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일할 수 있는 작업장 만드시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럼 일이 더 늘어나는 건데 아니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날이라도 쉬셔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뭐야. 맞아 맞아. 비 오는 날도 찍고 좀 하거든. 아니 내가 하지 말라니까 언제 사람까지 불러갖고 이렇게 일을 했대. 어이 상수지. 진짜. 아 날씨가 겁나게 덥네. 어미. 자네를 위해서 하니 비 오는 날. 당신을 위해서야. 저 어떻게 오든가 자꾸 요 비 안 맞고 좋지 않은가? 어미 자기는 내가 말하는 거 뭐 귀뚜무로도 안 들어. 왜 그래 도대체? 이거 하면은 또 보통 또 이제 더 많이 갖다 놓을 거 아니야. 일거리만 많은 거 아니야. 아니 그것이 아니고. 아이고 정말. 어째 걷는가 그냥 해준 게. 네? 일단은 저질러 놓고 벌려 놓고. 눈이 무서운데? 눈이 무서워.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냥 하시오. 어, 이거는 이제 하시. 우리 이래서 오늘 시작했잖아. 그렇죠. 자기 알아서 나해. 자기 알아서 나해. 어찌 될까요? 아, 이제 한 많이 하셨어요. 예. 아, 우리 아. 상숙이. 일 버리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난 아내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아내분 입장 정말 이해가 가는 게 예. 양봉일도 많죠. 거기다가 감나무 정말 많은데 감농사 지어야 예.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소 있죠. 아, 가축들을 맞아. 너무 많이 데려왔어요. 근데 그 먹이를 아내가 다 준단 말이에요. 예. 아니, 일이 뭐지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지 일이 먼저입니까? 너무, 너무 힘들긴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우리 남편분의 깊은 애정이 느껴지는 게
우리 상숙이. 우리 상숙이 이게. 그때만, 일 시킬 때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닌가. 왜냐면 아내가 힘들어 하는데 네. 계속 고집하시는 거 보면, 그쵸. 아, 그런 생각도 들지만요. 예, 예. 남편분은 이제 화상사고로 다리가 좀 불편한 상황이라서 예, 예. 저는 일을 좀 줄이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왜 일을 늘리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남편의 속마음은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네. 어찌됐든 이 부부 지금 화가 난 상황이니까 좀 해결책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작진이 나섰습니다. 함께 이후의 상황 보겠습니다. 일 때문에 벌어진 부부 갈등 화해를 위해서 제작진이 직접 나섰습니다. 자, 말도 안 하시네요. 예, 대면대면해졌네요. 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버지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네,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양복리를 하시다가 네. 약간 다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잠시 함께 자리하도록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에너지가 밝으신 이분은? 네, 오늘 부부를 도와줄 김재순 웃음치료 전문가. 어떤 일을 혹시 다투실까요? 궁금합니다. 진짜 힘드니까 일을 좀 줄여라. 내가 요 삼봉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양을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 아, 이유인적? 싸운 이유가? 선생님 어때요? 생각이 조금 줄일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것이 저 이렇게 돼요. 앞으로 이제 4년 있으면 나이가 70인데 예. 앞으로 5년 동안만 열심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천통 목표를 갖고 있어. 천통. 천통 목표를 갖고 있어. 천통. 돌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분양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숙이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아니 뭐 천마리 하고 접는 것도 아니고 왜 천통 목표야 또.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힘들고 지칠 때나 서로 잘 부부가냐도 그죠. 대화라든지 안 풀릴 때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죠. 그죠. 네. 소통인데 이렇게 손을 잡는다든지 공식을 세워놓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서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두 분이 약간 스킨십을 하는 겁니다. 손을 이렇게 잡으면 느낌 어떠세요? 다른 감정이 있으시죠? 그냥 내가 잡으시보다는. 좋아요. 아니, 어머니, 아버님 좋아하세요. 또 고마울 때. 손을 지그시 잡으시고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남편하고 소통 문제가 제일 많죠.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잖아요. 그죠? 표현을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이게 그냥 자꾸 잠재우고 놔놓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손을 잡는다든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꺼내보면 이제 그동안의 삶이 나오게 되고 같이 했던 추억들, 경험들 그런 거를 이제 꺼집어내면서 같이 아 그때는 그랬어 아 그렇구나 또 되짚어보고 다시 삶의 방향을 또 찾을 수도 있고 얘기 스토리로 풀어가는 게 제일 좋죠. 우리 어머님 마음에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그래 해봐 나한테. 무한쳐? 밤새야 될 거예요? 다 들어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마음에 있는 벌만 빼놓고 다 들어준다. 아 그러면 안 되죠. 예. 짐승 가축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해. 예. 안 좋아해. 원래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해. 이렇게 양봉원 이제 또 늘리려고 하면 이제 그 짐승 자체를 없애야 되지. 그럼 아버님 이제 밥 주셔야 돼.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럼 그것을 다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렇죠. 네. 소가 없으면 감독님한테 걸음을 못 온디. 그러면 차라리 벌을 없앨까요? 오. 상승이가 제일 중요해 지금. 그게 더 큰 문제지. 이거 이거 참말로. 잘 해보셔야 상관없어. 그 중요한 거 하나만 주고 아버지 생각 잘 해보셔요. 어이 상승이 그러면 되겠는가? 오. 그래. 그럼 되겠는가? 그래 감 농사는 뭐 어차피 있는 거니까는 감을 뭐 이렇게 버릴 수. 감은 하시겠다. 감나무 하시겠다. 가축 얘기를 먼저 하시니까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네. 이제 짐승들은 이제 싹 없었으면 좋겠고. 그 벌 천통하는 거 괜찮지? 그거는 뭐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뭔가 해결책이 보이는데요? 예, 좋은데요? 좋네요. 어머님은 이제 그 우리 상숙이라는 표현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예. 항상 힘들고 지칠 때 그 마음을 간직하시다가 아 이렇게 사랑이 보여요.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랑 많이 해 주시고 어색한 듯 약간 어색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 상숙이 때문에 40년 동안 사회봉사도 내조를 해줬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예. 1봉장, 2봉장, 3봉장 이렇게 하는 것도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우리 상숙이 안 도와주면 나 혼자는 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그 고마움에 내가
빠져 있지. 아이고. 그러네, 더 열심히 일하는 그 고마움을 알아서 그런지, 그쵸? 우리 아이고. 별들도. 일 많으시네. 이거 여왕인가, 이제? 어? 예. 이제? 영벌? 와. 부딪는 거? 여, 여가 있는 거야, 여왕이? 여왕 있잖아. 어. 아, 여왕인가? 그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쳐다보고 있었네. 아, 울지 말래. 이게 지금 여왕인데 김혜를 아직 안 했어.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좋습니다. 벌 못 키운다니까. 이 한마디 그러니까. 힘이 납니다. 일벌 속으로 미래를 해야 돼, 다치니까. 아, 연는구나. 돌색이 돼갖고 잘 안 보여. 이러면 잘 보이잖아. 그러네. 예. 나오고 잘 살자. 우와, 우와. 어디 가지 말고. 아니 영원벌이 누군지 그치?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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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도 아프시죠? 예. 네. 어 힘든가? 힘들죠. 어 그러면 네. 연음 해놓고 저쪽에 쉬었는데 가서 좀 쉬었다가 오세요. 좀 바뀌셨어요? 네. 예. 아니 잔소리가 이제 없어지고 대신 아내를. 아이고 이래서 좀 쉬셔. 그래 저렇게 좀 쉬엄쉬엄 하셔야죠. 이래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나는 행복하네. 근데 뿌듯하긴 할 것 같아. 그렇죠. 아, 든든하기도 하고. 덕분이시. 상숙이. 아, 근데 피곤하세요. 이렇게 힘들게 안 하고 싶은데 나이는 들어가고 세월은 가고 태어날 때는 순분이지만 죽을 때는 순분이 없어. 내 마음은 내가 없더라도 자네한테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운영하네 사실은 자네가 고생 많은지 알아 내가 왜 모르겠어 한마디가 또 힘이 되죠 네. 아이고 우리 상숙이가 벌써 한갑이 넘었는데 얼굴을 보면 또 주름이 있고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구나. 그래도 내가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상숙이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내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고 나 하나 보고 이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뭐 남편의 진짜 속마음이었네요. 예. 경제적인 기반을 주고 싶었다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마을 정리하고 계세요. 왜 오실 것 같은데? 잔치가 있나?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우리 집이 있었어요. 진짜 맛있겠다. 돌짱돌짱의 어이 내가 굽게 자네가 두고 아이 됐어요 내가 굽을 테니까 얼른 잡자 그래? 야. 내가 굽게 민원이 그냥 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예 됐어 모양 나무해 주셔 좋아요 나 혼자 사는데 고기를 잘 먹는 거 예. 맨날 또 닭꼬치 언론에 갖고 예. 너무 좋은 우리 맛있게 많이 드세요 어르신 언니라도 네. 오시면 내가 고기 구워서 또 이렇게 대접해 드릴게 고생했잖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형수님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줘 모처럼 아니고 하집했어요 네. 네. 인정받은 거죠 위해서 노래 한 곡 하시라고 박수 쳐준 거예요 아 드디어 그 노래를 하나요? 형님 때문에 고생했잖아. 어. 그 노래 한 곡 해주고 또 그런 것도 해야 돼. 아, 축제해야지. 예. 오, 반주가 되니까요. 예,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여기 노래방을 따로 안 가도 되겠네요. 이별만 아, 행복해. 행복이 딱 여기 어디가 있겠어요. 여기가 행복이죠. 호망이라면 네. 항상 건강하고 웃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이상은 없어. 나도 마찬가지예요. 애기 아빠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든든한 거고 없이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봐. 그 얼마나 외롭고 진짜 쓸쓸하겠어요. 건강하게 옆에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지. 아이고. 네.
틈만 나면 뽀뽀 할라 그러니까. 와, 대단한 애정입니다. 틈만 나면 뽀뽀. 자, 응원하겠습니다.